지금 당장 꼭 먹어야 하는 생애 주기별 비타민.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유유서니까 어떻게 60대 이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그렇다면 60대 어르신들은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대니까 아무래도 침침해지시니까 비타민 A를 먹어서 야맹증을 좀 없애셔야 되지 않을까요? 비타민 A? 제가 봤을 때는 그 항산화 작용을 돕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네. 뭔가 아무래도 노화 방지에 탁월한 네네 그런 것들을 정답이 뭘까요? 보여주세요. 와! 야, 근데 여자 거를 맞췄어. 네네. 남자인데. 남자 거는요? 네.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성을 간직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E는 천연 노화 방지제로서 신체 노화, 혈관 노화, 그리고 치매를 방지하는 뇌 노화까지 다 막아주기 때문에요. 아주 권해드리는데 이제 비타민 E만 따로 존재하기보다 다른 영양소들과 같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나이가 들면 아무리 씻어도 그 나이 든 분들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포막에 있는 지방이 산패되면서 나는 노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인데 비타민 E를 드시면 이 지방의 산패를 막아서 이 어떤 노인 냄새 같은 이런 냄새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아, 좋은 정보네요. 네, 비타민 E. 네. 네. 비타민 E가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E가 많은 식품들이 아몬드, 아보카도, 브로콜리, 조개, 해바라기 씨,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E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 신체적인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갱년기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들에게 좋아서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는 최소한 하루 15mg 이상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60대 여성에게는 비타민 E 섭취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60대 남성이 챙겨 먹어야 할 생애 주기별 비타민은 뭘까요? 보겠습니다. 비타민 C.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발표한 게 뭐냐면요. 55세에서 60세 이상, 특히 흡연자 남성을 대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한 군과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더니 뇌졸중 발병 확률 70% 감소했어요. 비타민C 복용으로. 이 물에 녹는 비타민이 뇌를 통과를 못하는데 원래 못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포막은 통과를 못하는 뇌만 비타민C가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을 정도로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뇌를 열어봤더니 철분이 축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철분 과다가 치매를 유발한다 했는데 비타민C를 드시게 되면 철분의 산화를 막아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인에게 비타민C는 아주 중요한 치매 예방 건강식품입니다. 50대 여성 네. 맞춤 비타민은요? 보여주세요. 비타민 E.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타민을 제일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게 바로 이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 여성. 갱년기로 인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골다공증까지 시작되고 또 심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뼈 건강을 돕는 비타민 D가 주부님께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성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 남성 40대에서 50대입니다. 보여주시죠. 비타민 B. 비타민 B입니다. 우리 40대, 50대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뇌혈관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피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의 독성 역할을 하는 물질이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동맥경화가 걸리는 건데 그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B예요. 그래서 특히 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우리 중년의 남성들은 비타민 B 복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0, 30대 여성이 챙겨 먹어야 하는 비타민이 뭔지 볼까? 보여주세요. 비타민 C! 약국에 예쁘장한 20대 여성이 계속 안약을 사러 오는 거예요. 눈에 실핏줄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생활환경을 보니까 사무직인데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뇌는 우리 몸에 2%밖에 안 되는데 혈액 소모량은 20%거든요.
혈액을 많이 쓰면 쓸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 안, 눈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만 쓰지 말고 비타민C 한번 먹어보자 했더니 안약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었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20, 30대 남성에게 필요한 생애 주기별 비타민은 뭘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안 나. 없는 거 아니에요? A가 근데 뭐지? A 뭔지 모르겠어요. 20대, 30대가 젊죠. 그러니까 이 20, 30대 남성들이 아무래도 요즘 뭐 컴퓨터, 휴대폰 사용이 많으니까 눈의 피로도가 높거든요. 비타민 A는 특히 눈의 피로와 관련이 많은 비타민이기 때문에 눈 영양제를 먹어야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 30대 남성한테는 비타민 A가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고 식사와 같이 아니면 식후에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네. 생애 주기별로 또 남성, 여성 성별로 가능하면 꼭 드셔야 될 비타민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실히 짚어봤습니다.